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넓혀드립니다. IGC Extended.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차지효입니다. 오늘 IGC Extended 2편에서도 어김없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 글로벌 캠퍼스 IGC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 IGC Extended 1편을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관계자이신 이 김일광 부장님을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1편과 다름없이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 재학생들의 소통을 위해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할 텐데요. IGC 재학생들로부터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 리스트를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현재 IGC 운영재단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예정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IGC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IGC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 정책 자료관 구축 사업, 이렇게 지금 현재 네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IGC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은 여러분들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캠퍼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모바일 앱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캠퍼스 맵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제 시설 사용 예약 신청이라든지 IT 서비스 신청, 그리고 학점 교육 기능들, 그리고 이제 뭐 분실물 신고 등 해서 캠퍼스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모바일 앱에 탑재되어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내년 학기와 더불어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GC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전자도서관 구축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이제 저희 캠퍼스의 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그 리뉴얼이 돼서 구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가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기존에 이제 책 대출 반납 등을 꼭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었는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정보와 계획 사업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캠퍼스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원을 이제 클라우드라는 인프라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 정책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서관 2층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람실 공간 안에 뭐 작지만 일종의 이제 전시관 형태로 구축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ICT라고 하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되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의 어떤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판별을 해서 중요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열람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자료관 형태로 만드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가 될 예정이니까 도서관 열람실에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GC 학생들을 위한 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정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전자사물함 구축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 이제 책이라든지 기타 소지품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전자사물함을 이제 각 필요 장소에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무인 세탁소도 구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숙사 내에 코인 세탁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불 빨래라든지 드라이닝 클리닝 이런 서비스까지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인 세탁소 시스템은 이제 드라이 클리닝까지 가능한 그런 어떤 무인 세탁소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캠퍼스 내에 이제 와이파이 환경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와이파이 모바일 와이파이죠. 이제 무선 공유기 앱으로 보면은 사실상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타 학교 대비해서 적지 않은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이렇게 와이파이 음영 지역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빠른 환경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의 또 CCTV 관제 환경이 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가 여러분들 뭐 아마 1층 외에는 그 CCTV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분실, 도난 사고에도 취약하고 안전 사고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이제 CCTV 관제 체계를 기숙사 전 지역에 좀 이렇게 갖춰서 보다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내에서도 이렇게 그 사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도 특정 장소나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주차장과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사인 체계를 또 새롭게 리뉴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기숙사. 기숙사에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승강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출렁임 현상이 심해가지고 안전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호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정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막 안전상의 큰 뭐 문제는 없는 걸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안전한 어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제 승강기 대정비 공사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장기 과제이기도 한데요. 캠퍼스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학원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학 시험에 대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들이 좀 있어서 어학원 구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장님을 통해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이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IGC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 설립되어 있는 각 학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건물 또는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IGC가 입주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이제 뭐 재정 안정화 및 이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IGC 입주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이제 캠퍼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그 재정 상태나 여건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3년간 더 연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정 지원으로 또 약 한 10억씩 각 학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추가 입주 또는 설립 예정인 편의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분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이제 설립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학생들도 이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캠퍼스 내 상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추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상 분식점 유치를 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이제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분식점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인 세탁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북스토어
그리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동아리 룸 개방 뭐 이런 일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울러서 또 몇몇 요청들을 들어보니 이제 카피스테이션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그 편의 시설을 확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분식집, 네, 네. 너무 빨리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IGC 학생들 또는 IGC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리 그 IGC의 뭐 성장과 뭐 발전이라고 하면 뭐 저희 교직원들의 뭐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저는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또 소통 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캠퍼스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또 그리고 건설적인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뭐 저희 IGC를 노크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좋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이렇게 항상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우리 IGC 재학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답변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일강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오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 또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을 조금 더 익스텐디드 시키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한 지식을 넓혀드리는 시간, IGC 익스텐디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